월간 정재를 보죠. 월간 정재는 월간에 정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재가 되죠? 자, 월의 정재. 월의 정재인데 중요한, 이거 합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정재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자, 월에 이렇게 정재가 있는데, 이미 월의 정재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예요. 내 것이지만은 공공재처럼 되어 있습니다. 연간 정재와 다른 점은요. 월에 있으니까 그래도 일간하고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컨트롤을 하거나, 일간이 바로 보고 있거나, 뭔가 영향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는 연간이나 월간에 노출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드러내 놓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드러내 놓다 코 다룬다. 쟤를 운영하는데 공개적으로 혹은 드러내 놓고 다룬다는 소리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루면 딱 좋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게 다볼수 있게끔 공개해 놓고 다루는 거예요. 그 유튜버들이 이제 막 수익 인증하고 이러잖아요. 대부분 천간에 정재가 떠 있으면 그런 게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예요. 그 이런 정재를 운용하는 것에 대한 소통이 잘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제 그려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했다. 그럼 이제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인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거 살 거야. 나 너한테 허락 받고 싶어. 허락 안 해주면 일단 제 성향상 저지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그렇게 드러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월간에 있기 때문에요. 저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이런 죄를 다루는 것들을 주변에서 다 안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도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뭐 재산인지 이거 다 알고요. 부모님도 다 알고 친구들도 다 알고 주변 사람은 다 안다는 소리예요. 월간 정재는. 그래서 그 월간에 정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괜히 숨기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걸리는 건 순식간이니까 비상금 만드는 게잘안 돼요. 그 비상금 걸리는 순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지만 같이 쓴다는 개념이 상당히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행어로 만약에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제가 화잖아요. 화. 화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화니까. 이게 차라리 무토에 뭐 계수 이렇게 있어서 무게합 이러면은 계수가 이렇게 좀덜 드러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행에 따라서도 이게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 저는 이것이 돈이기도 하지만은 정부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정부인이란 말안 쓰고 그냥 와이프라고 할게요. 저의 와이프는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있거나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다못해 엄마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런 모임 같은 걸 만들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러는 것도 보이죠, 여기서. 그래서 뭐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같이 간다던가 이런 게다 월간 정재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제 결혼 생활이 그려집니다. 사주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월간에 정재가 있으면은 내 것이지만은 약간 공용화 시켜서 운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제가 강해서 쟤에 집착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욕할 수 있어요. 쟤는 너무 돈만 밝힌다고. 그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월지의 정재. 월지에 이렇게 정재가 있어요. 여기 정재. 여기가 일간이죠? 일간의 대각으로 정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월지 정재는요. 환경이고요. 부모님 을 보는 자리예요. 부모님의 성향이라던가 부모님 또는 학창시절이라던가 어린 시절이라던가 나의 그 과거에서부터 올라온 나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또는 직업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월지는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는 자리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월지, 월간 그냥 월주 자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월지의 정재니까 뭐겠어요? 부모님이 모범적이어야 되겠죠. 정재니까. 정재니까 모범 막 믿을만 해야 되고 신용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사람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정재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느냐로 볼수 있어요. 자, 월지에 정재가 있는데 식신이 있다. 사주 어딘가에 식신이 일지 뭐 일지에 식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지에. 그럼 식신 생재가 되겠죠. 정재를 어떻게 운용하겠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식신이라는 올바른 방법, 꾸준함, 노동, 열심히 이런 것들로 이제 정재를 운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부모님이? 믿을만한 사람이죠. 왜? 정재가 식신을 봤으니까 이게 정재 입장에서는 이게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재한테는 식신이. 그러다 보니까 식신이 있고 월에 정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존경해요, 기본적으로. 왜?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순리대로 뭐 위법을 저지른다거나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하는 편법을 쓰거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안 보여주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자식인 내가. 그래서 부모님을 보고 자라요. 다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데 내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소리예요. 정직하게, 믿을만하게. 그래서 식신이 있는 분들이 월지에 정제가 있으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대로 따라서 배웁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슈퍼를 하는데 하면서 세금 씌고 따박따박 다 하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절대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자, 근데 이게 식신이 아니라 상관 같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정제를 다루는데 일관성 있게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가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못된 점을 또 배워요. 기본적으로 월지 정제들은요, 부모님을 볼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기도 해요. 약간 그 나한테 용돈을 주는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월지 정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본다는 거니까.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 존경을 하고요, 상관이 있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잠깐 그렇게 했던 거를 따라한다. 가끔 이렇게 세금 안 내고 현금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따라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사고방식이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좀 부정적이게 되면은 약간 은행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냥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독립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월지 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제는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람은 수많은 재능이 있다고요, 재능. 또는 이제 뭔가 능력이 있어요, 타고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저는 백수인데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백수도 능력이에요. 백수도 재능이에요. 백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놀고 백수 하락을 못해요. 답답해서 막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서 뭐라도 해야 돼. 내가 뭔가 비생산적인 걸 못 견뎌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백수 짓을 하는 것도 재능이 필요하다, 그것도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요, 뭐라도. 근데 이게 정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결과 예측 능력, 그리고 이제 뭐 분석 능력, 아니면 이제 그 계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재능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게 직업화되는 거예요, 직업. 직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월지 정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옛날에는 상고에 진학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상경 계열로 가게 돼요. 그리고 공무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재경 분야로 가게 되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경영 쪽으로, 경영 안에서도 이제 막 재무 관련한 그런 쪽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제가 듣는 소리가 아, 저 수학 되게 싫어해요, 그런 쪽에 재능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재능이 없는 이유는 이 정제를 다루는 다른 글자들이 약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면 꼭 그런 게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나는 계산 못하는데 회계하래, 자격증 따가지고. 그걸 자꾸 나한테 맡긴다는 소리. 하다못해 알바를 하다가도 정산 네가 하라 그래요, 제가 있으면은. 저는 월지에 편제가 있고 월간에 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할 때 정산 제가 다 했어요. 옛날에 사주 카페에서 알바할 때 제가 정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능은, 그러니까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월지에 있는 글자가 나의 직업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재능이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나는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재능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공부도 잘해. 뭘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월지에 있는 그렇게 수많은 재주가 있으면요, 월지 기반으로 격을 봐라. 그러면은 확실하게 직업적으로 어떤 재능을 선택해서 키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지 정제. 일지 정제는 바로 아래, 일간의 바로 밑에 있는 정제인 거죠. 자, 정제는 내 것이라고 했죠. 내 것인데 내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일지 정제예요. 그래서 일지에 정제가 있는 사주가 가장 올바르게 되어 있다, 가장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밑에는 재이고요, 위에는 관입니다. 앞은 식상이고요, 뒤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앞은 식상, 뒤는 인성, 위는 관, 밑은 재. 여기는 그래서 땅이 되고요, 여기는 모자가 됩니다. 또는 명예가 되죠. 여기 식상은 앞으로 가는 힘이 되고요, 인성은 뒤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이것만 오늘 이것만 들어도요, 사주의 신세계가 트여야 돼요. 사주의 식상생재가 되어 있으면 뭐를 잘한다고요?
고개 숙이는 거 잘한다고요. 방향이 어때요? 앞으로 가면서 밑으로 가잖아요. 고개 숙이는 거잖아요. 제가 돈이라니까요. 돈 주려면은 고개 숙여서 주어야 되잖아요. 그럼 관인이 발달하면 어떻겠어요? 뭐 일단 고개를 이렇게 들겠죠. 그리고 뒤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인 상생은 이렇게 평소에 이러고 걸어요. 이러고. 누가 더 서비스직에 잘 어울려요? 당연히 식상생제가 잘 어울리죠. 관인 상생들은 이게 고개가 안 숙여지잖아요. 자, 일지가 제라고요. 지지에 있어야 되는 쟤는 원래 지지에 있어야 되는데 일지는 내 영역에 내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 것 먼저 정석이잖아요. 당연히 내 것 먼저 챙겨야죠. 내 것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의 것에 신경을 쓰는 게 일지 정제예요. 자 그러면 연월의 정제는 어떨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못 챙기고 내 것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내 걸 챙기는 개념이라는 소리예요.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월 정제라니까요. 눈치 보는 거예요. 괜히 내 건데. 근데 일지 정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주머니에 내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이름표를 제대로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응용할 때가 많거든요. 응용을 하시면 돼요. 아니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했다.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이별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극복이 되죠. 앞을 보니까 앞으로 가잖아요.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고. 근데 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연애하다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극복이 너무 어려워요. 자꾸 뒤에 잡아 당기잖아.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머리를 자꾸 잡아 당기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안 가지잖아요. 매달리게 되죠. 벗어나는 게 안 되죠. 그래서 일지정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각자 십성들이 그 해당 궁에 있으면 좋은 위치들이 있는데 정제는 일지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내 주머니 내 것이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지 정제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초현실주의자예요. 초현실주의자. 내가 만질 수 있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물리적이에요. 현실적이고 화가로 치면 초현실주의자 같은 거예요. 참 웃기죠. 우리는 극찬을 할 때 반어법을 쓰잖아요. 그림이 너무 예쁘면 사진 같다 그러고 사진이 너무 예쁘면 그림 같다 그러잖아요. 돌려막기 하잖아요. 칭찬을 그렇게. 정제는 그래서 사실주의자, 현실주의자. 거기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이 어렵다. 그래서 이상을 쫓는 게 어렵습니다. 일지 정제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능력이라던가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뭐 그런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현재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 남자가 미래에 잘 될지 안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모습이에요. 그게 일지 정제예요. 그래서 사주의 연월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자가 없으면은 아무리 미래에 잘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결정이 안 돼요. 배우자로.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게 일지 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다. 정제들은요 사업을 하더라도 규모 있게 하는 것보다는요 굉장히 실속 있게 해요. 실속 있게. 편제랑은 다르거든요. 나중에 편제 얘기할 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얼마만큼의 현금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정제들이에요. 시간 정제예요. 시간 정제.